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 경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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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드디어 넘어서는 안될선을 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연합 국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지요. 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천박함으로 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사육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일본 국내에 동원하면 될 것을 왜 그리 굳이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보내서 모든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배하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에 버린 것 아닙니까? 성공되고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인류는 이번 일본의 정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 그리고 일본을 환경전범국가로 다시 규정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본에 요구합니다. 건강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폐기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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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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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아닙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모두의 합의, 헌법 정신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은 지배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고 대통령은 이 나라 국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이웃나라 눈치를 보면서 방류할까 말까를 망설일 때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 대인 대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권력은 잠시일 뿐이고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힘으로 누를지는 몰라도 결코 눌려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일본의 무도한 핵폐수 방류를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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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라! 이행하라!
국민 여러분, 포기는 저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좌절 역시 그들이 고대하는 일입니다. 힘이 약하고 분산되어 작아 보일지라도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이 작은 열망과 지방이 모여서 결국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낙의 편이다. 민주주의 최후보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우리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해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해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우리 민주당도 치열하게 앞서 싸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좌절하